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Great Expectation 35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9개 문장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He was married twice. And with his first wife, he had a daughter, Miss Havisham. And with a second wife, he had a son. 그는 두 번을 결혼했고, 그의 첫 번째 아내와 딸인 미스 하비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과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Number 2. The son was a terrible person. And so Mr. Havisham gave most of his money to Miss Havisham. 그 아들이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하비샴은 대부분의 그의 돈을 딸인 미스 하비샴에게 물려줬습니다. Number 3. Miss Havisham's half-brother was extremely jealous. 미스 하비샴의 이북 동생은 굉장히 질투가 많았습니다. Number 4. He asked a friend to pretend to fall in love with her and ask her to marry him. 그는 한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녀와 사랑에 빠진 척 하다가 그녀에게 그와 결혼해 달라고 요청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Number 5. She agreed and prepared everything for the wedding. 그녀가 동의했고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Number 6. However, he never showed up for the wedding. 그렇지만 그는 결코 결혼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Number 7. Instead, she received a letter from him saying that he would never marry her. 대신에 그녀는 그로부터 그가 결코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쓰여 있는 편지를 한통 받았습니다. Number 8. Then I said, that must be why all of her clocks have stopped at 20 minutes to 9.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그녀의 시계가 8시 40분에 멈춰 있는 이유군. Number 9. She must have received the letter at that time. 그녀가 그 시간대에 편지를 받은 게 틀림없어. 이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자, 4번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ask가 오형식일 때 목적보호로 투부정 탈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목적보호가 and를 기준으로 두 가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가 to pretend고요. 두 번째가 to ask입니다. to가 생략됐죠. 그가 한 친구에게 가장하라고, 그리고 그녀에게 요청하라고 부탁했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7번으로 가면 이 부분도 약간 까다로운데요. 첫 번째는 삽입구입니다. from him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saying이 앞에 나오는 letter 편지를 꾸며준 형태입니다. detail이라고 쓰여있는 편지 한통 받았다. 그리고 9번으로 가면 조동사 다음에 현재 완료가 나오면 시점은 과거고요. 조동사 자리에 must가 되면 강한 추측입니다. 과거에 그 여자가 받았음에 틀림없다.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